내가 2년 연속 9회 말에 네. 물배를 안 봤구나. 두산항 갈 때도 한번 그랬고 네. 그치? 요번에도 너 물배 못 봤구나. 낮에 이야기 들으니까 네. 노보루가 제일 좋았다 그래. 네. 그게 무지 아쉬워한다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놈.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물배 못 본 게. 네. 물배 너가 배우지 않으니까 니래. 잘못했구나 싶어. 아닙니다. 있다. 운동 부산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닥쳐야 간절하네. 닥쳐야 간절해. 씨. 저 간절했어요 항상. 우리 항상 간절했는데. 저희 항상 간절했어요. 이런 코너에 한두 번 몰려봐. 몰려도 지면 끝난다는 생각을 맨날 편하게 했네. 이게 진짜 끝나는 거네. 형 재선냐고 한대잖아. 그때 이야기했잖아. 재선냐고. 야, 우리 오늘 이기면 21승이잖아. 그럼 30승 치러 맞잖아. 그 게임수를 왜 선을... 왜 22게임을 해? 선을 한 게임을 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왜 선을 한 게임이냐고. 와 진짜 나를 애타게 만들어. 근데 장피님 스타일로 딱 지잖아? 바로 그냥 다시 못 볼 것 같아. 알잖아 우리 부산. 네, 즐거웠어요. 들어. 타고 빨아가. 그래. 야, 오늘 연습들 다 잘 친다. 와! 와, 최영이하고 최영이 역대급이다, 역대급. 여주원 형님. 너 멘도 깎았네. 네, 여주원 형님. 잘 되셨나? 네, 형님. 그래. 이제 2시 한번 하자. 네? 2시 나왔습니다, 2시. 그래. 10시입니다, 10시. 뒤집지 말고 그대로 해가 여기서 돌아. 네. 그렇게 돌아라고.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내가 2년 연속 9회 말에 네. 물배를 안 봤구나. 두산항 갈 때도 한번 그랬고 네. 그치? 요번에도 너 물배 못 봤구나. 낮에 이야기 들으니까 네. 노보루가 제일 좋았다 그래. 네. 그게 무지 아쉬워한다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놈.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물배 못 본 게. 네. 물배 너가 배우지 않으니까 니래. 잘못했구나 싶어. 아닙니다. 있다. 운동 부산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주기부소. 장원삼 유희관 선수가 등판할 때도 항상 불편해서 어깨만 풀다 끝났던 송승준 선수인데 이 경기 마무리를 위해서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 동국대 1차전 이후에 근 3달 만에 등판하고 있는 송승준 선수예요. 오늘이 21승이죠. 작년에도 그렇네요. 21승 할 때는 항상 송승준이 있어요. 모두가 만들어낸 꿈의 21승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할라 대기계로! 21번의 송승준이 21번째 몬스터즈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그때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아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그 기회가 1년이라도 더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30 중반 나오겠다. 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골 좋습니다. 샌바이. 아이스볼 라이스볼. 자, 이제 7회 초 콜드게임 완성을 위한 송승준의 투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두타자 신우영입니다. 신우영, 출루해봐요, 출루. 가봐.
힘으로 눌러, 힘으로! 힘으로 물어보자. 초보 바깥쪽 수락입니다. 와, 뭐야, 위에서 찍히나? 오, 찍힌다, 찍힌다. 와, 팔이 위에서 찍히본다. 오주원 선수도 경기 전에 송승준 선수의 공 부위자 책은 팀 투수 가운데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볼 좋아, 볼 좋아! 따봉이야, 따봉! 타구 왼쪽입니다. 타구 왼쪽입니다. 바이크수 잡아냅니다. 원아. 아, 싹, 싹! 따봉, 따봉! 팔이 더 올라간 것 같아. 팔이 높아졌어. 괜찮았어요. 잘할 수 있어요. 어깨가 안 찝힌다, 이제. 안 찝히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 맞다. 네, 오래 안 가졌지만 송성준 선수의 초구 밸런스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6번 타자 이성신 선수입니다. 나 온다, 온다. 자신 있게. 초구 파울입니다. 아, 나가 안 나가요. 타자들이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허리 돌리고, 타자 허리 돌리고, 자 손목으로 치지 말고. 변화구 들어왔습니다. 좋다, 보여줬다. 고등학교 3학년 이후 제일 좋은 따라 오늘. 아, 딱 숨 못 쉬겠네. 후속에 유리한 볼 카운트. 가자, 송승준 전력, 전력. 허수익 삼진아! 아, 든든하다, 든든해, 선발. 아무튼 선발. 안 나요, 이거 절대 안 나요. 이 포포볼이야말로 정말 이 KBO에서도 알아줬었던 스플릿이죠. 근 3개월 만에 등판 첫 번째 삼진을 잡아냅니다. 투수 송승준. 따봉이야, 따봉. 이제 팀의 21번째 승리까지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입니다. 대타. 베타 유재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와우, 뭔가. 오, 얘 왜 이렇게 커? 장타력이 있는 선수예요. 아, 재현아, 재현이! 돌지 마, 돌지 마! 덩치만 커. 초구를 타격합니다, 파울볼. 아주 공격적으로 이 스윙을 했지만 이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아, 스윙 좋아, 스윙 좋아! 응세 좋다. 여기 크면 안 돼. 이야 이거 이거. 오 야 스윙 잘 돌리네. 위재현? 떡대 좋네. 이런 애가 지타 나와야지. 진짜. 지난 시즌처럼 30경기 체제라면 오늘의 승리로 몬스터즈는 7할이 확정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31경기거든요. 네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압도해야 돼요. 팔 더 올려, 팔 더 올려. 빗맞은 타구입니다. 이 타구를 무겁게 뜨면서 내 안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기 끝! 방공이 남겼어. 21승을 마무리 짓는 투수 송승준 선수. 와, 감이 없다. 근데 아, 초수 직구가 진짜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몬스터즈의 21번째 승리를 만들어내는 오늘입니다. 아, 대단. 라이스 마틴, 공구야. 네, 오늘 경기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두현 선수의 이 강력함, 그리고 선수 한 명 한 명들이 경기를 푸는 능력이 정말 남달랐어요. 그러게요. 다음 경기는 우리가 직관입니다. 직관에서 모든 걸 걸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 경기에서 몬스터즈의 운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선우 의원, 저는 정영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구성하면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보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 이겼어요. 야, 이 새끼야. 너 너무 잘쳤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지금 원아웃을 잡았는데 마운드에 오르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됐죠.
소품 요리 다 됐나? 야, 솔직히 올라가야지. 올라가긴 해야. 근데 감독님 어떻게 이번에는 해주네. 아니 아무리 지고 아무리 이겨도 절대 이런 거 안 하는데. 빨리 풀어. 저 나 계속 여친 나오잖아. 저 빨리 풀어. 계속 저 말로 마음이 쳐다보는데. 선배, 승준 선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볼. 그래. 스위치. 스위치. 좋습니다. 그쵸! 그럼 나오는 거죠! 아, 승준이 올라가서 또 와, 하겠다. 온다, 온다. 관중들 앞에서 유니폼 입고 공 던질 날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약간 망감이 교체했어요. 가자! 관중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더니 막 하는데 그때부터 막 이게 막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목소리, 함성. 전 그 소리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단타 얼티스 기록하고 있는 이선우 선수입니다. 적당히 3점 놓고 나가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다시 송삼봉, 송승준이 마운드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깔끔하게 이닝을 또 마무리치고 늘 구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2.6km 빠른 공이었습니다. 송승준. 와우! 오 마이 갓! 어메이징!
이제. 아, 오래간만에 이제 투구 밸런스가 좋네요. 그러게요. 대쪽에 쳐 들어갑니다. 와. 대부 좋지. 내가 알아. 허브 좋지. 퍼플 좋지. 현재 좋지. 맞아. 빵투수리 잘하지. 못하는 게 없어. 김동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다시 가야 돼요. 땅볼 유도를 다시 가줘야 돼요. 문경은 공이 또 갑니다. 네, 또 갑니다. 송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돼요. 간다! 저걸 타격했습니다. 높게 속구 쳤어요. 앞에 기다립니다. 김경수 잡아냈습니다. 국회성이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이제 투어좋아 이게 무서운게 지금 타석이 신윤우 선수거든요. 맞아요. 팀에게 역전을 남겼던 선수입니다. 이 사람 잘 치던데. 어디? 일로 가야 되겠네. 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뛰어. 간다. 합정 1호 성공. 1호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역시나 빠르네. 이선우 선수가 1루 베이스를 차지합니다. 지금 속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슬라이딩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스타트 타이밍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아, 선우가 선우했네요. 네. 그 상황에서 또 선우에 주자 득점권 남은 아카운트 하나. 과연 송승준이 이번 이닝 실점 없이 막을 수 있을지. 네. 여기서 한 점은 뼈아픕니다. 오늘 4점도 커요. 그럼요. 아, 한 점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맞춰 높게 떴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국회성이 잡아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대구장의 다시선 송승준 선수가 실점 없이 이닝을 지켜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